시편 59편 지휘자를 위한 다윗의 알타스헷에 맞춘 다윗의 믹담. 사울이 보냈을 때에 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집을 지킬 때에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소서. 내 하나님이시여, 나에 대하여 일어난 자들로부터 내게 높여 이르지 못하게 하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시며 또피 흘리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는 보십시오,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강한 자들이 나에 대하여 공격하나이다. 내 위반도 아니며 내죄 때문도 아닙니다. 여호와시여, 잘못이 없어도 그들은 달려와 대항하여 서나이다. 깨셔서 나를 만나시며 봐주소서. 그리고 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을 벌하시도록 위하여 일어나시며 사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은 저녁때에 돌아와서 개같이 짖으며 또 도시 주위에 있나이다. 보소서,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내뿜고 그들의 입술들에는 칼들이 있나이다. 이는 누가 듣는가 라고 말하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시여, 주는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며 또한 모든 민족들을 조롱하실 것이라. 그 힘이신 주를 내가 지켜보리니 이는 하나님은 내 피난처이심이라. 이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리니 하나님은 나로 내 대적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 그들을 죽이지 마셔서 내 백성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며 또 그들로 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이시여, 이는 그들의 입과 죄와 그들의 혀들의 말이라. 또 그들이 그들의 자만으로 사로잡히며 또 저주와 거짓으로부터 그들이 말함이라. 진노로 멸망시키시며 멸망시키소서. 그들로 다시는 없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며 땅끝까지 다스린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셀라. 그러나 그들은 저녁때에 돌아와서 개같이 짖으며 또 도시 주위에 있나이다. 그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주위에 배회하나 그들은 충분히 배부르지 못하고 밤을 지새울 것이라.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또 아침에 주의 인애를 큰 소리로 노래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셨으며 내가 고통당하는 날에 피할 곳이 되셨음이라. 나의 힘이신 주께 내가 노래하리이다. 이는 내 피난처이시며 내 인애의 하나님이시라.